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잘했다. 어이구 착하다. 어이구 잘했어. 잘했어.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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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기다려. 기다려. 옳지. 앉았어. 기다려. 기다려.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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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부터 옳지. 옳지. 기다리고 있어야 돼. 목줄 가져올 때까지. 누가 강아지가 조금 아프다고 해가지고 버린 모양입니다. 한쪽 눈은 하얀데 아무래도 이게 동작은 인지를 합니다. 이렇게 하면은 그 생식기 부위에 조금 퉁퉁 부어 있는데 이게 뭐 병인지 아니면은 생식기인지 잘 보이진 않고요. 짖거나 소리 지르진 않는데 밖에 나가면 아무래도 뭐 차에 치여서 죽을 수도 있고 하니까 유기견 센터에 신고를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. 그래도 애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짖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의지가 조금 없어요 지금. 아무래도 이게 얘가 아프다고 해서 버린 것 같아요. 뭐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애 상태로 봐서는 버려졌다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. 아, 엎드리네. 강아지 자체는 되게 얌전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집에서 계속 크던 강아지 같습니다. 너는 집이 어딘데 그렇게 헤매고 다니니? 그거 어디다 전화한 거야 근데? 병구청 민원실. 얘를 이제 데려가면은 상태로 보나 뭘로 보나 안락사를 시킬 것 같은데 죽을 운명이라는 게 좀 안타깝다. 얘는 근데 상태가 집에 가고 싶어하는 모습이 냄새를 자꾸 맡으려고 하는데 집을 몰라. 팀은 죽였는데 뭔가 매력은 뭔가를 못 사는 것 같아요. 나오긴 하는데 지금
엄청 조금 엄청 조금 나왔어요. 잘 안 보이네. 박산에 들어가서 지금 또 여기서 자냐? 어? 그런 핀 거 아니야? 누가 또 해코지 할까봐 이렇게 써놨는데 구청에서 지역 담당 동물병원에서 1시간 정도면 구조를 하러 올 거라고 했는데 신고한 지 지금 한 5시간이 지났는데 오지를 않아서 일단 임시로 이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. 지금 얘가 소리는 안 내는데 혹시라도 짖거나 그랬으면 밤새도록 또 어떻게 지냈을지 또 걱정도 되고 그러네요. 어제도 버텼으니까 오늘도 하루만 더 견디자.